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장중 저점 부근의 움직임입니다. 1.7% 정도의 하락이고요. 2036선. 좀 오늘은 많이 약하죠? 그리고 코스닥도 저점 부근의 움직임으로 1% 내외의 하락입니다. 626.01의 흐름이고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데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 움직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현재 SK하이닉스가 8만 원대 아래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47,750원권의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적인 부분의 얘기가 좀안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 환율은 1,200원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의 움직임은 1,205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현물 쪽의 매매 동향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선물 쪽의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도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수량상으로 집계가 되는 건데요. 현재 13,000 계약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이렇게 조금은 안 좋게 되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오늘은 좀 많이 부진합니다. 시장 흐름, 일단 보이는 것으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시장 흐름을 보다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하락 출발 후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하는 흐름입니다. 일단 전일 발표되었던 ISM 제조업 지수가 47.8에 그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화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수급적인 측면도 오늘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는 203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2035포인트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 뭐 섬유의복 업종이 이제 장중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 전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금속, 증권, 보험, 장담의 전기전자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건설 지표나 이제 실물 지표들도 부진하면서 정치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1200원 선을 좀 앞두고 상승이 제한된 흐름을 보여왔었던 달러 환율은 이제 오늘 경기 둔화 우려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1200원 선을 다시금 넘어섰고요. 이에 현재 1205원 선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네, 6원 이상 거의 7원 가까이 지금 올라간 그런 흐름인데요. 뭐 정치적인 그 미국의 불확실성도 계속 있고 무엇보다 실물 지표가 좀 너무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감이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좀 지금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게 ISM 제조업 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준치를 하회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 예. 일단 오늘 발표되었던 이제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47.8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상당히 낮은 수치로 좀 내려왔고, 세부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기준선인 50을 또 하회했고요. 일단 생산 지수가 47.3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월치인 49.5를 좀 크게 하회를 했던 반면에 사실 신규 주문 지수는 47.3에서 47.2, 아 47.2에서 47.3으로 사실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신규 주문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이어왔던 만큼 또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가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좀 이게 반등이 좀 크게 있어야 사실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사실 전월보다 좀 개선하면서 기준선을 상회할 거다라고 보고 있었지만 사실 47.8까지 좀 다시 내려오면서 좀 충격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최근 뭐 미국 유로존 이제 PMI 지표도 사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뭐 중국의 PMI 지표가 다시 반등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관영에서 발표하는 수치로는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만큼 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어제 전일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다시 부각이 좀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좀 자극이 됐고요. 이에 최근 좀 조정세를 보여왔던 금이 좀 반등을 했던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거의 뭐 안전자산의 선호도다라고 좀 말씀을 그 심리가 좀 많이 커졌다. 아,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사실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안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시 한번 연준을 좀 겨냥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유럽 쪽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합쳐져야지 경기 부양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시장에 반영이 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좀 미국 쪽의 ISM 제조업 지수가 잘 안 나오면서 이에 대한 충격이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요, 2%까지 지금 코스피는 좀 하락하고 있네요. 현물 쪽에서의 매도도 있고,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도 좀 상당하고, 이런 부분에 영향이 큽니다. 2% 이상의 하락세로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도 좀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습니다. 1.4% 정도의 하락으로 623.18포인트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좀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보실 텐데 이쪽도 약하고, 현대차는 어제 월별 좀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내수 쪽이 현대차는 사실 좋았어요. 근데 그 부분도 좀 부진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좀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악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제 상당히 좀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이에 따른 좀 매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3% 정도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봤을 때는 개별 종목군이고요. 일부 정치인 관련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의 움직임도 있고 대북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플리토라는 종목은 성장주 핀테크 관련 종목이거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눈에 안 보이다가 오늘 상승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어떤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일부 개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은 아무래도 좀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